시내도로인데 제한속도 70km로 되어 있네요. 블박차가 1, 2, 3차로 달리고 있습니다. 차들 쭉쭉 잘 빠지고 있죠? 자, 이제 길이 둘로 나뉘었어요. 1차로 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가, 아이쿠,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됩니까? 우회전할 때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 차처럼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1차로, 2차로가 있으면 당연히 2차로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야 되죠. 그리고 2차로에서 오는 차랑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 차는 잘했어요. 왜냐면 이 차의 거리가 상당히 있으니까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었죠. 이 차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네. 2차로 차와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얘기는 없는데요. 보험사는 이럴 때 80대 20 정도 얘기합니다. 나는 직진하고, 1차로 직진하고, 우회전한 차가 당연히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저렇게 손살같이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 저 차가 빠르게 이럴 때 일부 판사는 저차 봐라 각도가 좀 이상하다 각도가 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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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도가 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저 속도가 빠르니까 제어가 안 되고 1차로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지. 그런 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판사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0대 0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회전한 차가 여기서 이렇게 달려오면 이건 안 되죠. 이런 거 자꾸 블박차한테도 10 내지 20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회전 그렇게 되는구나. 저런 거 과감하게 100대 0을 해야 돼요. 요럴 때, 요런 차에게 100%를 하지 않으면요. 한, 똥차요. 실제로는 한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새차 살라고 그러면 2억 넘지만, 실제로는 지금 한 10몇 년 내고 한 500만 원 고철값밖에 안 되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갖고 쇽 껴들고서, 수리비 좀 나와. 아, 좋아요. 8대 2예요. 내차 수리비가 한 2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보험 사기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고는 가차 없이 100대 0이어야 옳겠다는 생각입니다.